대학교 통일지도자 센터와 국민일보 MOU로 매주 목요일 1년 동안 실려집니다. 아주 귀한 내용들인데 우리 함께 남북 통일과 평화의 기도 다같이 기도 드리신 후에 우리 원로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 드리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되어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합니다. 일제 강점과 동족 생산자의 창화를 겪고 인간의 고통에 신원하는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남북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충분한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자국민과 세계 시민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특별히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민정상회의를 위해 주님의 사랑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로가는 길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동안 형제끼리 미워하고 다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투게 되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복을 부르고 있는 한국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의 성격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러 좋은 형제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공유를 원하는 주 각 교회와 한치와 기관들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받쳐진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와 의의와 평가와 희락이 넘친 통일의 평화를 바꾼들 것을 믿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와 공화국의 생명을 조성합니다. 남북의 한계로 하나님의 기원이 강화와 적소 백성의 정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 가운데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도를 살아가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